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행정적 대응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건데요. 대중교통과 음식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실내 50명 이상 행사는 전면 제한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버스 정류장. 한층 더워진 날씨 속에도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에 오릅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안 끼고 오시가면 이제 끼어달라고 얘기하면서도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주면서 다음부터 끼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오시가면. 최근 지역 감염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카페와 음식점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곤 이용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진작에 있었어야 될 일이 아닐까, 시행돼야 할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랬으면 더 조속히 끝날 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선 외부인 면회가 전면 중단됐고 박물관 등 공공기관 다중이용 시설도 폐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은 전면 금지하고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에서는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초중고 29개 교는 확진자가 나온 목포 하당 중 1학년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두 등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